대전과학기술대학교 여자 배드민턴부가 창단됐습니다. 대전과기대 배드민턴부는 박노혁 감독과 박영웅 코치, 주장 이민서 선수 등 5명의 선수로 구성됐습니다. 과기대 배드민턴부는 내년 입시에서도 5명의 신입생 선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전과기대의 충청권 첫 여자대학 배드민턴부 창단을 통해 지역 배드민턴 인구 확대와 지역 타 대학의 배드민턴부 창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배드민턴은 아주 핫한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전국 대회에서 초중고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여자부 배드민턴 팀도 노력하여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 창단의 의미는 초중고 대가 연결되는 선진 시스템으로 가는 아주 의미 있는 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욱 노력하여 여자 배드민턴부가 전국에서 어떤 데는 그런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